네, 안녕하십니까. 포켓TV 허영범 부장님 대표님입니다. 롯데가 이제 코칭 스태프, 후기 코칭 스태프들이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외국인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그 사령탑이 또 외국인 사령탑이기 때문에 외국인 코치들이 아주 주요한 자리에 배치가 돼 있어요. 뭐 투수 코치로 리키 메인홀드 코치, 배터리 코치로 제럴드 레이어드 코치, 타격 코치에는 뭐 계속 했었던 라이언 롱 코치, 또 피칭 코디네이터로 로이스 링 코치를 네. 오늘 선임을 네. 했고요. 퓨처스에는 브랜든 맨 코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섯 명의 코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SK 시절에는 뭐 물론 네, 서구권 코치들이지만 또 일본 그렇죠. 코치들과 굉장히 많이 네, 교류를 했었잖아요. 제가 뭐 SK 코치 생활할 때는 주요 보직에 거의 다 일본인 코치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외국인 코치가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 능력 있는 분들이 오면 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. 도움이 되고 일단 문제는 소통의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.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문제만 없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. 네. 대체적으로 그 롯데의 코칭 스태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꽤 그 평판이 좋은 그런 코치들을 좀 영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, 롯데가 뭐 새로운 방향으로 좀 가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은 좀 많이 듭니다. 외국인 코치들과 있을 때 좀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 뭐 선진 야구를 배운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.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요 가르치는 대학 교수도 힘들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초등학생들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. 이게 이제 소통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 갭을 얼마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선진 야구를 하고 있는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얼마큼 선수들이 이제 습득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뭐 문제가 이제 달렸다고 봐야 되겠죠. 그거는 이제 코치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죠. 문제잖아요. 네, 일단 뭐 코치들이 아무리 좋은 그 노하우를 얘기를 해줘도 선수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건 뭐 그냥 뭐 코치가 알려주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. 그럼 흉내밖에 안 되는 거고 본인 것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.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답은 알되 과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. 과정을 모르게 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이게 그 어떻게 해결을 못 하거든요. 뭐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. 지금 뭐 SK 시절에 일본인 코치들하고 소통도 좀 잘 됐지만 그 중간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한국인 코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. 전체적으로 일본 코칭 스태프, 일본 코칭 스태프를 통틀어서 보면 한 팀에 한 2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. 많으면 20명, 적으면 만 18명이 되는데 지금 롯데는 감독을 비롯해서 그 외국인 코치가 한 5명 또 많이 또 영업이 돼야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럼 나머지 10명 이상은 한국인 코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국인 코치들하고 일단은 그 외국인 코치들 그 소통이 얼마큼 잘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. 이제 들어보니까 좀 선수 개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네요. 굉장히 많이 다르죠. 외국인 코치가 와서 뭔가 나하고 좀 맞는 성향의 코치가 왔을 때 이제 팍 터트리는 선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언어적인 거라든지 소통이 좀 잘 안 됐을 때는 오히려 한국인 그렇죠. 코치보다 못한 이런 그 배움을 가져가는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다.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의 진리가 그렇죠.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외국인 코치가 많으면 그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 같은 문화권에 있었던 외국인 선수들은 좀 더 그래도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기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코치들이 많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. 편한데 그게 뭐 크게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일단은 뭐 감독이나 주 보직에 있는 코치들이 자기를 담당하는 코치가 한국인 코치보다는 외국인 코치, 언어 소통이 되는 이런 코치들이 있으면 외국 용병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편한 면이 굉장히 좀 많아질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뭐 그거는 크게 뭐 성적하고는 크게 작용을 안 한다고 보여집니다. 아, 그렇게 크게 뭐 작용을 하는 말씀이시네요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코치들이 뭐 외국
외국인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 와서 이제 새로운 코치들이 또 몇 명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또 이제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는데 그런 거는 이제 또 구단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.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, 롯데가요. 원래는 그 서튼 감독이 늦게 합류를 하게 돼 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굉장히 빨리 좀 귀국을 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. 그렇게 또 얘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2월 2일날이나 2월 3일날 롯데 선수단이 올해 시즌을 시작하는 그 캠프를 시작을 합니다.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외국인 코치들은 이제 오게 되거든요. 물론 그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격리 기간 또 있고 하니까 그 미리 또 들어와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도 좀 있어요. 근데 지금 보도 자료를 좀 보니까 서튼 감독을 비롯해서 그 외국인 코치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날짜보다도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빠르면 열흘 정도 빨리 들어온다고 그래요. 이거는 구단에서 전략을 잘 세운 겁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코치들도 있고 또 코치들이 먼저 이렇게 의견이 조합이 돼야 돼요. A라는 코치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B 코치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선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코치들끼리 먼저 이렇게 미팅을 많이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먼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롯데가 자기가 뭐 올 시즌 생각을 해서 전략은 굉장히 잘 세우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. 네.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 떨어졌을 때는 확실히 성장하는 선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. 네. 팀도 네. 거기에 맞게끔 만약에 이게 잘 맞물려 돌아가면은 네. 확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이제 프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부에 와닿는 거는 결과입니다. 일단 결과가 굉장히 좋아야죠. 올 시즌 끝나고 나서 과연 롯데가 그 외국인 감독 그리고 외국인 코치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결과는 뭐 시즌 끝날 때 나올 거라고 보여지네요. 그 어떤 걸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? 글쎄요. 너무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선수가 갖고 있는 역량은 이만큼인데 코치가 갖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라고 이걸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선수가 거기는 이제 과오버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.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선생을 못하듯이 또 초등학교 선생이 대학교 가서 강의를 못합니다.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그 눈높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알겠습니다.